요 등은 빨간색은 요거 작업등이고요. 요 하얀색은 요 등입니다. 일단은 나무를 이렇게 적절하게 일단은 근데 제가 써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붙으면 여기 끄름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무에 끄름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유리창 면에서는 좀 떨어져서 나무를 이렇게 쌓으시고 나무 사이에 공간을 좀 만드세요. 불이 토치가 지나갈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토치 끼운 상태에서 살짝 왼쪽으로 돌려서 소리가 날 때, 그때 뒤에서 이렇게 눌러준대요. 그래서 요 볼,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이쪽을 계속, 어느 정도 불이 붙을 때까지 일단은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얘가 처음에 나무에 불이 붙을 거예요. 처음에만 토치를 쓰시고 그 다음부터는 바람개비 쓰셔야 돼요. 왜냐면 토치는 처음에 불을 붙일 때만 유리하고 불을 더 키우거나 확장시킬 때는 바람개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느 정도 붙었다고 생각되시면 하시고 이제 이 바람개비로 살짝 겨냥해서 살짝 너무 세게 하면 꺼져버리니까 살살 돌려서 불이 더잘 살아나게 이렇게 하시고 요때가 연기가 밖으로 제일 나올 때예요. 요것만 지나면 이제 연기가 안 나와요. 화구를 여셔야 돼요. 이 화구를 이렇게 왼쪽으로 하시면 열려요. 그리고도 다시 문 닫으면 좀 죽잖아요. 그럼 다시 또 바람을 넣어주는 거예요. 불을 좀더 세게 하고 싶을 때는 화구를 최대한 열어야 되고 화구를 좀 줄일 때는 좀 천천히 오래 태우고 싶을 때더 오랫동안 얘기하고 싶을 때는 화구를 줄이시면 되시고 아니실 때는 화구를 열어서 불을 제대로 붙이시면 돼요. 지금 이 뚜껑도 여기도 되게 뜨거워지고 여기도 뜨거워져요. 여기는 이렇게 잡으시면 되시고 나무 넣으실 때는 이렇게 잡아 당기시면 얘가 열려요. 그런 다음에 나무를 하나 들어서 드시고 여기서부터 뜨거우니까 얘로 이렇게 되시고 하시고 이렇게 닫으시면 되세요. 그러시고 만약에 이제 중간에 들어가실 일이 있다 그러면 들어가시고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럴 때는 그냥 화구를 닫고 숨구멍을 닫아버리면 놔두시면 돼요. 그럼 얘가 여기서 자연연소가 돼버려요. 자, 요번에는 숯을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요번에도 착화제를 이렇게 꺼내시고 이게 알코올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잘 타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에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숯을 사오신 숯을 요 안에 넣습니다. 숯이나 뭐 갈탄이나 뭐 사오신 거를 넣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넣으시고 나서 여기다가 토치를 먼저 불을 붙이세요. 이게 고체 알코올이라서 금방 불이 붙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얹어주시면 얘가 불이 올라와서 불이 붙게 돼요. 그러니까 토치를 많이 안 쓰셔도 되시고 일정하게만 있으면 얘가 불이 안정적으로 올라와서 불이 붙을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숯 사이로 올라오시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지나서 숯에 불이 붙을 정도가 되시면 그 다음에 요거 불이 붙은 상태에서 이걸 옆으로 풀러서 요 밑에서 고기를 구우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불이 붙었고요. 불이 붙은 다음에는 여기 있던 요거는 빼시고 여기다가 골고루 숯을 펴시고
이제 석쇠를 올려서 불을 붙이시면 돼요. 그래도 이게 아직 완전히 다 붙진 않았을 테니까 조금 숯을 모아서 더 잘, 아직 얘는, 이런 애들은 잘 안 붙었죠? 어느 정도 조금 더 해서 불이 완전히 이제 숯에 붙은 다음에 석쇠를 올려서 고기를 구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열기가 느껴진 다음에 숯에 불이 제대로 붙은 걸 보시고 이 벽돌로 높이를 사각의 벽돌을 올려서 고기를 적절하게 구울 수 있는, 고기가 타지 않게 그 높이를 적절한 높이에서 이 석쇠를 올려서 굽는 게 핵심입니다. 그릇을 설명해 드리면 여기는 음식물 쓰레기통이고 여기는 일반 그냥 쓰레기고 여기는 설거지 그릇이에요. 그래서 드시고 설거지를 해주시면은 사실은 저희는 되게 고맙고요. 근데 만약에 술 너무 많이 드셨다 그러면 설거지 그릇 안에 그냥 넣어두시면 되시고 음식물 여기다 넣어두시면 되시고 쓰레기도 저기서 분리수거를 해주시면 좋은데 좀 술을 많이 드셨다 그러면 여기다 그냥 넣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 켜고 끄는 거는 이걸로 하시는 건 아시죠? 자, 이제 안쪽에, 이 건물 안쪽에도 설거지하는 장소가, 설거지나 하는 개수대가 하나 있고요. 이 바깥쪽에도 개수대가 있는데 퐁퐁도 쓰셔도 되시고 여기에는 음식물 쓰레기 그러시고 이쪽은 유리, 캔, 종이, 비닐, 플라스틱 일단 재활용되는 거 이쪽 넣어주시면 되고 그 외에 쓰레기는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설거지는 해주시면 좋은데 혹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힘들다 그러면 그냥 그 캐빈 안에 설거지 바구니 안에 넣어 두시면 저희가 다 설거지합니다.